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SKT에서 대여해 주신 갤럭시 Z 플립 5와 Z 폴드 5를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갤럭시 Z 플립 5부터 달라진 점을 찾아보면 첫 번째,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제는 많이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전작인 Z 플립 4와 나란히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렌즈 역시 수직 배열에서 수평 배열로 변경됐습니다. 특별히 플렉스 힌지로 변경이 되면서 접었을 때 Z 플립 4에서는 내부 공간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 반면에 Z 플립 5에서는 내부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밀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 두 번째는 커버 디스플레이 기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Z 플립 4에서는 시계 스타일과 위젯 등록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Z 플립 5에서는 인포메이션 화면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해보기 실험실 기능을 사용하면 앱을 등록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졌기 때문에 전작 Z 플립 4에서는 앱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였지 화면이 작아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Z 플립 5에서는 웨이브와 같은 영상 시청하기에도 답답함이 없을 정도로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앱을 등록해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점 세 번째, 멀티 위젯 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Z 플립 4에서는 등록된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좌우로 스와이프해야만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Z 플립 5에서는 멀티 위젯 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화면을 축소하면 원하는 위젯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점 네 번째, 이제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QWERTY 키보드로 바로 답장을 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Z 플립 4에서는 메시지가 수신됐을 때 빠른 답장과 함께 음성 답장, 이모티콘으로 답장하는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Z 플립 5에서는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QWERTY 키보드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답장도 불편함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점 다섯 번째, 퀵 버튼이 더 많아졌습니다. Z 플립 4에서는 와이파이, 진동 무음 버튼, 블루투스, 비행기 모드와 플래시, 화면 밝기 이렇게 6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면 Z 플립 5에서는 와이파이, 진동 무음 버튼, 블루투스, 비행기 모드와 플래시, 화면 밝기와 함께 새롭게 모바일 데이터, 화면 녹화 모두 선택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커버 디스플레이 역시 이제는 화면 녹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커버 디스플레이 활용 측면에서는 Z 플립 4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좋아졌습니다. 달라진 점 여섯 번째,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할 때 다양한 설정을 바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Z 플립 4에서는 단순히 인물 사진, 사진, 동영상 정도만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Z 플립 5에서는 동영상 촬영에서 손돌방 기능부터 풀스크린, 해상도 및 프레임 등 촬영을 할 때 필요한 설정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에서는 타이머 기능도 추가되면서 타이머를 사용해서 셀피 촬영을 할 때 더 이상 화면을 열고 카메라 설정에서 타이머를 선택해야 되는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달라진 점 일곱 번째, Z 플립 5에 탑재된 카메라는 Z 플립 4와 동일하게 12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Z 플립 4와 동일하지만 Z 플립 5에는 최신 AP 기반의 AI 솔루션이 탑재가 되면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 성능은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플렉스캠을 사용하면 최근 유행하는 아이돌 셀카 촬영부터 다양한 각도의 셀피 촬영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SK텔레콤 사전 예약 개통 및 영청년 요금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청년 요금제 가입만 해도 100% 당첨되는 럭키 0 복권,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갤럭시 폴더블 5를 구매하신 다음에 영청년 요금제 가입하시면 기본 혜택 무신사 1만원 할인 쿠폰과 함께 우티 5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선착순 10만 명에게 복권을 긁어서 나오는 영의 개수에 따라서 CU 상품권 1천원에서 최대 2만원권을 즉시 제공합니다. 두 번째, 사전 예약 프로모션 꽝 없는 복불복,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갤럭시 폴더블 5 사전 예약을 완료하신 분들 중 선착순 5만 명을 대상으로 100% 당첨 가능한 네이버페이 5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랜덤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도전한 고객은 받은 금액의 50% 그대로 두 배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통 고객 대상으로 응모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여행 브루마블.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갤럭시 폴더블 5 개통을 완료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숫자만큼 이동하여 나온 국가의 여행 상품권, 최대 300만원의 해외여행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SKT 단독 플립스트 케이스, 사전 예약 진행 시 티기프트로 산리오 카드 세트를 1,000개 한정 수량으로 제공합니다. 산리오 카드 세트는 두 가지 캐릭터를 하나의 패키지로 증정합니다. 여기에 노티드 카드 세트 역시 응모 시 추가로 제공되는데 사전 예약에서 총 200개, 8월 8일 화요일 본 판매에서 티기프트로 총 800개 한정 수량으로 제공합니다. 노티드 카드 세트도 두 가지 그래픽을 하나의 패키지로 증정합니다. 이번에는 G폴드5에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진 점 첫 번째는 바로 S펜. 보시는 것처럼 S펜이 7.4mm에서 4.35mm로 대략 41% 정도 더 얇아졌습니다. 달라진 점 두 번째, 플렉스 인지. 새로운 플렉스 힌지로 변경되면서 접었을 때 내부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밀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구성도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달라진 점 세 번째, 베이퍼 챔버가 더 커졌습니다. 전작인 G폴드4 대비 38% 더 커진 베이퍼 챔버 탑재와 함께 전력 효율성이 더 좋아진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가 되면서 발열 관리 성능은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달라진 점 네 번째, 바로 태스크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바에서 최근 사용한 앱 표시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스크바에 앱을 등록하면 더 빠르고 쉽게 앱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작업에서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점 다섯 번째, 더 가벼워졌습니다. 전작인 G폴드4의 무게는 263g인 반면에 이번 G폴드5는 253g으로 10g 정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UDC 카메라는 하얀색 배경에서는 이 정도로 보인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출시된 G폴드5와 G플립5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SK텔레콤 사전 예약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